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사진 몇 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문득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동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마 지금도 상당히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시골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제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제 어머니도 이렇게 머리를 이런 식으로 따라왔던 아주 옛날 분이셨죠.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분들은 힘껏 노력해서 아이들을 다 대학이나 또 전문학교를 아마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찍게 나왔는데요. 이 할머니의 사진의 앞권은 얼굴에 진 주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그림 보시죠. 담배를 이렇게 물고 계시는 시골의 할머니 사진입니다. 세 종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개의 사진을 보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또 가슴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이미지, 부정의 이미지, 희망의 이미지, 낙관의 이미지, 그 다음에 절망의 이미지, 낙담의 이미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사람의 의식 속에 떠올랐다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은 세 가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역사는 여성들이 철저하게 제압당하는 그런 역사였죠. 모든 정치는 남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골의 아낙네, 또 우리 어머니의 그런 사진들이 아마 이 나라를 뒷받침하는, 버티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낳고, 먹이고, 입히고, 5남매, 7남매, 8남매를 키워낸 그런 억척스러운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건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남자들은 많이 좀 속을 쓰면은 역사 속에서 개판을 많이 쳤습니다. 그 개판 속에서도 여성들은 모성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한국의 공직사회나 이런 부분에 또 검사나 이런 법조계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그런 문제들 굉장히 대찬성이고 대환영입니다. 사실 한국은 스포츠나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의 유전자가 대단히 나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것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버텼고 지켜낸 것은 어머니들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실책을 했고 깽판을 친 그런 역사들이 한국의 역사였죠. 그 뒤수습을 이 사진에서 본, 흑백 사진에서 본, 오늘날 한국의 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머니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자서전이나 평전 같은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 한 나라에서 집단적인 선택, 집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이란 것이 개인을 너무나 옥죄일 수 있고 사악한 정치가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 석장에서 저는 첫째, 어머니들의 헌신과 덕으로 이 땅이 가능했다. 이 나라가 가능했다. 두 번째, 그동안 남자들은 너무나 많은 깽판을 쳤고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실책을 저질렀다. 그 속에서도 어머니들이 이 나라라 이 아이들을
지켜냈다. 세 번째는 정말 정치는 한 사회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치는 정말 올바른 길을 추구해야 되고 좋은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시도해오지 않았던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